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희가 이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사연, 가지가지 사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참도 대단히 특별 케이스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구타당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커플.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심하게 구타를 해요. 시골에서 있었던 이제 상담 사례인데, 너무 심하게 구타를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술만 먹고 오면은 남편이 아내를 그 가스, 호스를 가지고 예를 들면 때립니다. 근데 옷을 다 벗기고 때려요. 그리고 남편이 술 먹고 저벅저벅 오면 이 아내는 오히려 매맞을 방으로 가서 맞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 같죠. 실제 일어난 사례들이에요.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이분이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남편이 칼 들고 처갓집까지 와서 다 죽인다고 하니까 학교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 초등학생 데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막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근래에도 남편, 이혼한 사람 가서 죽이고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 사는 거죠. 하루하루 공포 속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에게. 근데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분은 아내한테 제가 다른 방법, 물리적인 방법, 이혼도 될 수가 없고, 경찰에 신고해서도 그것은 더그 무서운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아내에게 연기를 하자, 연기. 그리고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잠자다 벌떡 일어나자. 남편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그지껄을 하고 술안 먹으면 또 순한 양처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안 먹고 나온다면 무조건 일어나자. 새벽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남편이 그러면 왜 그러냐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밥에 약을 타서 하는 거, 당신의 술에다가 내가 약을 타서 죽이는 꿈을 내가 꾼다, 악몽을 꾸고 있다. 그런 걸 제가 시켰어요. 시켰는데, 안 하더라, 처음에 못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가 그 펌프질을 시키니까 나중에 그걸 잘해요. 갈수록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순간 되니까 오히려 남편이 쫄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실에 자고. 그러다 또 들어오면 뭐냐? 막그 쇼를 하는 거죠. 근데 연기를 생각해도 잘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 20일 넘어가니까 남편이 정말 고쳐지는 거예요. 아내가 늘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막 죽이는 꿈을 꿔, 칼로 찌르고 막 있는 죽이는 꿈을 꾼다고 하면서 어떻게 막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을 새벽에 하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남편이 정신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이게 참 우연한지 모르지만 잘 해결된 사례입니다. 이 사주 한번 제가 이 사주도 참 기구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경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금입니다. 오행상 쇳덩어리예요. 금은 반드시 재련을 해줘야 하거든요. 화를 만나줘야 돼요. 화를 만났을 때고 임수를 만나줘야 됩니다. 수를 만나줘야 돼요, 얘가. 화가 만나지 않으면 얘는 고철로서 끝납니다. 이 화는 여기서 누굴 내면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얘는 활동성이고. 이 사주에서 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한겨울에 금이에요. 한겨울에 고철 덩어리. 그리고 축시입니다. 새벽 1시. 1시? 축시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1시 40분.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고철이 있는데 겨울이고 한겨울이고 가장 춥다는 추골, 대한소환이 있다는 추골입니다. 거기에 한밤중이에요. 새벽에 이 쇳덩어리가 있으면 얘가 누가 쳐다보냐겠냐는 거예요. 안 쳐다보죠. 이거 고물장수도 이때는 안 지나갑니다. 새벽이니까 쓸모가 없죠. 이런 사주는 가혹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주예요. 어쩜 태어나도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을까? 거기다 정축, 백호대사를 갖고 있습니다. 백호대사.
괴강살을 갖고 있습니다. 괴강살, 괴강살. 엄마는 기축이죠. 엄마가 축 속에 묻혀 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일찍 사망했을 것이다. 여기서 딱 보여주는 거죠. 또 아버지는 뭐냐? 간 목입니다. 목. 이 사주에서 목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 부모가 일찍 조실부모했다는 거지요. 사주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다가 여기가 금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맛으로 갑니다. 맛. 맛딸, 맏며느리 역할. 맞딸이자 맏며느리 역할. 이 맛은 좋지가 않아요. 촉대 메고 가는 거니까. 그 맛은 뭐냐? 스스로 자립을 하라. 자수성가라는 거예요. 자수성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 스스로 자립을 하라는 거잖아요. 너 혼자 일어서라. 왜? 부모가 기운이 없으니까. 시집가서도 뭐냐? 맏며느리 역할하라. 온갖 촉대 메고 가라는 것이 이 사주에서 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실부모 하는 것 사주에서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럼 남편이라도 잘 만나야 하잖아요. 화를. 26세에서 36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돈 한 푼 제대로 주지 않고 여기를 그냥 이혼을 했습니다. 병술에서 여기서 다시 또 백호대사일이 들어옵니다. 막 전체를 다 작살내고 들어오잖아요. 뒤죽박죽 뒤죽박죽.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은 다른 남자 만나서 가, 아니, 다른 여자 만나서 가고 여기에서 본인이 나와서 이 36세에서 다시 36세, 46세 유가 들어와 있어요. 또 다시 사유축 합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겠죠. 이때 가장 질병을 얻고 힘들고 어렵게 가는 겁니다. 이때 또한 조금 돈 있는 것을 네트워크 다단계 쪽으로 좀 이분이 꼬임에 빠져갖고 여기서 있는 것도 또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근데 자살도 하지를 못한 거죠. 이분이 왜 자살을 못했냐면 여기서 을목 자체가 을목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뇌를 그래도 뇌 기능이잖아요. 신경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얘가 만약에 갑 기운이 들어왔다면 이때는 자살했겠죠. 부러졌으니까 을이니까 그 고통 받으면서 견뎌낸 거예요. 여기서 있는 걸 탈탈 또 털렸습니다. 질병까지를 얻었고 이 사이에서. 그 다음에 저를 만난 것이 이제 이 대운에서 온 거예요. 갑신대운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 기운, 질병 다, 여기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도 뭐냐면 피폐해진 거예요. 질병까지 얻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 아닙니다. 이분의 노모가 오셨어요. 노모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어떤 노모냐? 친 노모가 아니에요. 친 엄마가 아니라 자기가 엄마처럼 모시고 사는 엄마처럼 하는 그런 저기가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 자기 어머니 엄마라고 하면서 진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거고 자기가 어머니처럼 모시는 사람을 이분이 모시고 그분이 저를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 사주를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이 사주를 살렸냐면은 이건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딱 하나 임수 하나를 제가 기대를 한 거예요. 임수 근 자체는 얘를 가지고는 겨울의 고철덩어리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의 신정무가 지장간에서 정이 있습니다. 신정 이 정자. 그 다음에 얘는 개신기죠. 근데 신정무, 개신기. 전체가 금과 수로 있는데 단 하나 얘들이 정화가 있어요. 정화. 정화가 뿌리를 갖고 있지만 얘가 이 거대한 고철덩어리를 녹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빨리 포기를 해야 돼. 얘는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하고 이때는 임수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임수 자체를. 근데 이분이 엄마라고 하시는 그분이 예? 노모라는 분이 그 늙은 분이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함께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딱 하나가 임수였다. 그래서 저는 이 딸을 먼저 정신적으로 좀 예를 들면 케어를 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바다 낚시를, 이분에게 바다 낚시를 제가 권유한 분입니다. 지금 유행하죠, 바다 낚시. 그때는 이게 바다 낚시 그래도 한 3, 4년 전에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바다 낚시를 제가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낚시를 하라고 했더니, 이런 쪽으로 이분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바다 낚시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남자를 만났어요. 낚시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근데 이 정화가 이 약하잖아, 이 사주가. 근데 뒷부분에 오니까 여기 기운이 있어. 그래서 제가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사귀어라. 부부처럼 살아라. 그러나 혼인서류는 하지 말아라. 왜? 아직은 아니니까. 이게 지금 해드린 거죠. 그리고 이분 만나서 이분이 뭘 했냐면 낚시 가게를 한 거예요, 낚시 가게. 낚시 가게를 하면서 요즘 대한민국 대세 낚시잖아요.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신 자체가 인신사, 역마치사가 임수를 갖고 있으니까, 아, 바다 쪽으로 나가면 괜찮겠구나. 근데 이게 지금 먹힌 겁니다, 이분에게는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서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기가 호전이 된 거고, 이분이 여기서 이제 뭐냐, 건강도 많이 찾고, 너무나 행복해 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그렇다고 큰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만족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근데 사주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주는 실질적으로 뭐냐? 자살하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요.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사주예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게요. 0세에서 56세까지 얼마나 어둡습니까? 60년이라는 세월을 이 사주는 전부 다 차가운 바닥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하게 해, 이 신자운이 들어오면서 바다 해, 바다 쪽으로 제가 이걸 권유한 것이, 임수를 권유한 것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왜? 경금 자체는 화나 임수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두 개를 가지고 사주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얘를 갖고 제가 만약에 얘는 이제 음식으로부터 해당이 될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하라고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임수가 들어오니까 이 식신 상관이에요. 얘가 들어오니까 갑과 을을 갖고 들어와요. 갑을을. 갑을은 이건 낚시도 해당이 될수 있다는, 을은 낚시잖아요. 을 자체가는 낚시. 낚시. 을, 낚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주에서는 돈을 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56세를 넘어가면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나아진다. 단 하나 뭐냐? 자녀에 대해서만큼 뭐냐? 크게 기대를 하지 말자. 그래서 자녀는 그냥 적당하게 밀어주고, 자녀에 대해서 크게 미래를 갖지 말자. 이거 하나만큼 분명하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사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기운 자체를 갖고 가져야 하는데, 이건 도와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시집을 보내고 내가 함께 그 자녀와 어우러져서 살수 있는 사주는 아닙니다. 도와주고 끝나는 사주예요. 전체 흐름에서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주는 그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외면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남들과 유대관계가 좋은 사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 도움을 줘도 경금 자체는 자존감이 세잖아요, 자존심이. 줘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피하죠. 왔다가 되돌아가는 꼴이 되니까. 그리고 이런 세월을 사는 거죠. 바다를 통해서 오히려 남자도 만났다. 이 사주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어려운 사람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직업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천간, 아니, 일간을 잘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일간을 잘 해석하면 답이 다 나온다. 그래서 진로 방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